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전에 분과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Accepting and Declining Invitation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초대를 많이 받죠? 초청을.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서 초대를 할 경우도 있고, 그냥 전화로 연락해서 초대를 할 경우도 있고, 초대한다 또는 초청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또는 초대를 갖다가 응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에 어떻게 초대를 할 것인가, 초대하는 데서는 말들, 그 다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그 초대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또는 초대를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어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이런 모임에 초대를 받는 경우는 많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음식을 잘 차리고 해야만 파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파티가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금요일 날 저녁이 주말이죠. 주말이면은 그냥 바베큐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 고기값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저 고기 좀 사다가 그 다음에 그거 굽고 또 맥주 한잔 하면은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뭐 크게 준비하지 않고도 이렇게 파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초대장을 받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부고장. 누구 돌아가셨으니까 와달라고 하는 부고장하고 그 다음에 청첩장. 누구 결혼한다고, 또 요즘은 또 애들 위주가 돼갖고 애들 뭐 100일한다, 또 돌잔치다, 뭐 2살 잔치다, 뭐 이런 초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초대를 할 때에 어떻게 사람을 초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상식이랄지 정보랄지 용어랄지 표현 같은 것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학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list of things you something get invited. 여러분이 어떤 때 초대를 받는가 하는 초대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이 시간 이제 더 뒤편에 가면은 여러 가지 걸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데이 파티가 있죠. 생일 파티. 생일 파티는 미국 사람들은 생일 파티는 상당히 잊지 않고 꼬박꼬박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 생일 파티는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죠. 뭐 케이크를 사다 놓고 그다음에 촛불을 해서 불 구하는 그런 서구적인 습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베큐 파티 많이 합니다. 바베큐 파티. 우리는 고기값이 비싸죠? 소고기값이 비싸서 한우 갖고 바베큐 파티를 하자고 그러면 수십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 바베큐 한다고 해야 예를 들어서 뭐저 10달러 10,000원어치, 20달러 20,000원어치만 사도 상당한 많은 양의 그런 고기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맥주 한잔하면 되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 즐겁게 모여서 친구들이 또 이웃하고 이웃 사람들, 또 친구들, 하고, 파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또 초대받는 게 웨딩이죠? 웨딩. 결혼식에 초대받는 거. 그 다음에 장례식. 장례식에 초대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초대가 있는데, 그 초대받을 때 어떻게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을 때그 초대를 수락하는 걸 accept라고 그러는데, 그 accept나 accept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accept, accept 발음도 비슷하고 철자도 비슷한데 그건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ccept라는 것은 어떤 동사로 to say yes or agree, yes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동의하는 걸 accept, 수락하는 걸 얘기죠. 수락하는 거. 예를 들어서 I accepted the invitation. 나는 그 초청에 응했다. 그 말이죠. 초청에 응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그 파티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할 때, 그건 accept입니다. accept, 수락했다.
그런데 except는 이건 전치사죠. 그 뜻은 all but one thing, 이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except 이걸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가려고 옷을 챙겨 입는데 다 있는데 양말 한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 remembered everything, 다 기억이 나는데 except my sock, 내 양말을 어디다 놨나 기억이 안 나. 어? 내 양말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accept와 except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뭐 사족처럼 잠깐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초청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이 실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다이얼로그를 먼저 해볼까요? 다이얼로그. 우선 extending an invitation, 이제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기. 초청하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Hey, what are you guys doing on Saturday evening? Guys는 남자들끼리, 녀석, 놈, 그런 거죠. 그런데 친구들끼리 이놈 저놈 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를 때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거니까, 야, 친구들아, what are you doing on Saturday evening? 토요일 밤에 뭘 거야? 야, 애들아, 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야, 이 자식들아, 토요일 날뭘 거야? 뭐, 아주 친한 관계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뭘 거야? 그러니까. I don't think we have any plan. 우리가 뭔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획이 없는 것 같아? Really? 그래? Do you wanna come over for barbecue? The 바베큐 하러 올래? 바베큐 먹으러 올래? 바베큐 하러 올래? 그냥 BBQ 이것이 바베큐는 그 파티를 얘기합니다. 바베큐 파티에 올래? That sounds great. Sounds great는 위대하게 들린다. 아이 그 소리 아주 근사하네. 그 말이죠.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한국말로 하자 그러면은 What time? 몇 시에? How does six sound? 6시는 어떨 것 같아? 근데 6시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괜찮을 것 같으냐 그 말이야. 6시는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perfect. 아, 좋지. Can I bring a salad? 내 샐러드 좀 가져갈까? 왜냐면 바베큐니까요. 샐러드 좀 가져갈까? 그러니까 that sounds great. 아, 좋지. 좋지. See you then. 그때 보자.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정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y. What are you guys doing on Saturday evening? 너무나 길면은 나눠서 What are you guys are doing on Saturday night? 이렇게 세번 끊거나 What are you guys are doing on Saturday evening? 이렇게 두번 끊거나 그래서 몇번 하고 귀에 익으면 이제 입에 익으면은 What are you guys are doing on Saturday evening? 이렇게 하고요. I don't think we have any plans. I don't think we have any plans. Really? Do you wanna come over for a barbecue? Do you wanna come over for a barbecue? That sounds great. What time? How does six sound? Perfect. Can I bring a salad? That sounds great. See you then. 자. 이런 다이아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하고 롤 역할을 정해서 스피커하고 그다음에 리스너 입장이 돼가지고 서로 바꿔서 하면 되죠. 역할을 맡아서. 자, 제가 A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Hey, what are you guys are doing on Saturday evening? Really? That sounds great. What time? Perfect. Can I bring a salad?
네.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A, start. I don't think we have any plans. Do you want to come over for a barbecue? How does it sounds? That sounds great. See you then.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면은 초대를 수락을 하거나, 또는 초대를 거절하거나 그러겠죠? 그럼 이제 수락하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Did you receive an invite to Andy's 40th birthday? Did you receive 받았어? The invite. Invite는 초대장. 이건 구어로 말할 때 초대장을 얘기를 하고요. 글로 쓸 때는 invite라고 하지 않고 invitation이라고 그러죠. Invitation. 그냥 말로 할 때는 invite라고 얘기합니다. To Andy's 40th birthday. 앤디의 40주년 그 생일에, 40세 되는 생일이에요. 40대 되는 생일에 초대장 받았어? Yes, we did, yes. 그래, 우리 받았어. 우리, 그래. Yes, we did. 그러든지, we did. 받았어. 그래. 그러니까, Are you able to come? 너올수 있어? Are you able to come? 올수 있어? I'll be there. 곧갈 거야. I'll be there. But we are still waiting to see if Al is working. 이제 이런 파티에 가면 되게 부부를 같이 초대하죠? 같이 초대니까 저기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 일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e are still waiting to see if Al is working. 알리가 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를 좀 기다리고 있다. 좀 있어야 알으니까. Sorry for not responding sooner. 이렇게 일찍 답변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왜냐면 알리가 그때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더 기다려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No problem. 뭐 걱정 마. 괜찮아. Well, we'll let you know by Sunday. 그 일요일까지는 우리가 알려줄게. 일요일까지는. 그러니까 thank you, 고맙다고 그러고 다이얼로그가 정식이 됩니다. 됐죠?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Did you receive the invite to Andy's 40th birthday? Did you receive the invite to Andy's 40th birthday? We did, yes. Are you able to come? I'll be there, but we are still waiting to see if Al is working. Sorry for not responding sooner. Jim 길죠? I'll be there, but we are still waiting to see if Al is working. Sorry for not responding sooner. No problem. No problem. We'll let you know by Sunday. We'll let you know by Sunday. Thanks. 됐죠? 제가 A를 할 테니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Did you receive the invite to Andy's 40th birthday? Are you able to come? No problem.
Thanks.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We did, yes. I'll be there, but we are still waiting to see if Ali is working. Sorry for not responding sooner. We'll let you know by Sunday. Thanks. 하고 끝나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걸 수락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Do you wanna watch the game tonight? Together tonight? 오늘 저녁에 게임 같이 볼 거야? 오늘 밤에 게임 같이 볼 거야? Like, I'm sorry. I can't. 나는 못 봐. I have a big assignment to do. 아이고, 거창은 네, 과제가 있거든, 숙제가 있거든. 할 일이, 큰 할 일이 있거든. Oh, too bad. 안 됐네. Too bad. 안 됐네. Maybe we can catch a movie this week. This weekend. 어쩌면 이번 주말에 catch a movie. 영화나 볼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This weekend, I am away for my cousin's wedding. 내 사촌이 결혼하는 사촌 결혼 때문에 나는 어디 나가 있어야 돼. 내 사촌 결혼식에 참석해야 돼. Okay, let me know when you're free. Free라는 건 그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I am free. 나는 자유롭다. You are free. 네가 그 자유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를 언제인지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러니까 I am free any day. 다 모두 다 free인데 next week 다음 주 언제나 괜찮은데 except Wednesday. 수요일날 빼놓고는 다음 주 전부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Do you wanna watch the game together tonight? Do you want to 라고 하지 말고 그냥 wanna 라고 그러십시오. Do you wanna watch the game tonight? Together tonight? I'm sorry. I can't. I have a big assignment to do. I'm sorry I can't. I have a big assignment to do. Oh, that's too bad. Oh, too bad. Maybe we can catch a movie this weekend. Oh, too bad. Maybe we can catch a movie this weekend. This weekend, I am away for my cousin's wedding. Okay, let me know when you're free. I am free any day next week, except Wednesday. Okay, role play 해봅시다. 제가 A를 하고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Do you wanna watch the game together tonight? Oh, too bad. Maybe we can catch a movie this weekend. Okay, let me know when you're free. Except Wednesday. 자, 여러분이 A를 해보고 싶죠?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I'm sorry, I can't. I have a big assignment to do. This weekend, I am away for my cousin's wedding.
I am free any day next week except Wednesday. Yeah. 이거 이제 어떤 초대를 응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을 때 쓰는 그런 다이얼로그의 상황을 한번 설정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useful expression인데요. 어떤 이런 상황에 초대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 또는 표현들을 갖다가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첫째 read aloud.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큰 소리를 내서 읽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계속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눈을 감고 읽는 거죠. 눈을 감고 말하는 거죠. 눈을 감고 말하면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쯤에 formal, casual 이렇게 했는데 formal은 아주 정중하게 하는 것이고요. casual은 격식 없이 그냥 가까운 친구끼리랄지 허물없이 하는 것을 갖다 casual이라고 합니다. very casual, 아주 전혀 격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했고요. 위에는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이런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 인류가 아니라 우주 그럽니다. Would you be interested in attending the gala? 갈라는 예를 들어서 갈라 스케이팅이라고 김연아 같은 애가 그런 걸 많이 하죠, 선수가. 그러니까 그 어떤 대회가 끝나고 거기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축제하듯이 게임을 하는 걸 그 갈라쇼라고 그럽니다. 갈라쇼. Would you be interested in attending the gala? 갈라에 참여하는 거, attending, 참여하는 게, 너의 관심이 있겠어? 말이, 거기에 참여하겠어?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Are you available on Monday from 8 to 10 PM? Are you available? Available은 시간이 있다고 말이죠. On Monday from 8 to 10. 일요일 날 8시에서 10시,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시간이 있겠어? Could I interest you? 내가 너를 흥미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얘기하면 네가 관심을 갖겠느냐고 말이죠. In a dinner date next week. 다음 주에 저녁이나 같이 하는 데이트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는 얘기죠. Could I?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얘기고요. I'm going for a walk. Would you came to join me? 나 지금 산보려고 그러는데 Would you care to join me? 너 함께 참여할래? 여기에 쓰는 용어들이 어때요? 그냥 보통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조금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건 아주 포멀하게 이런 invitation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casual하게는 Are you up for a movie tonight? 오늘 밤 안 자고 영화 볼래? 오늘 밤 깨어서 영화 볼래? 그 말이죠. 오늘 밤 자지 않고 영화 볼래? 영화 볼 수 있어? 그런 얘기고 Can you make it to the party or what? 너 파티에 올래? 올 수 있어? 아니면 뭐야? 올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얘기고요. What the verdict? verdict은 이제 판결이죠. 판결,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하는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정은 뭐야? Are you coming or not?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것은 아주 친한 친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실제 쓸 그런 상황은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쓸 일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는가는 알아서 어떤 영화에서 나오거나 또는 어떤 말을 듣거나 할 때 아 이게 그렇구나 하고 내용을 파악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 formal도 너무나 점잖게 얘기해서 일상적으로 보통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쓰는 말은 informal은 이제 좀 격식을 좀 덜 갖춰서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Do you wanna go out for dinner tomorrow? 내일 저녁 먹으러 나갈래? 내일 저녁 먹으러 나갈래? 훨씬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 다음에 Can Ella come to Jesse's birthday party on Monday? 엘라가 제시 생일 파티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제시 생일 파티에 엘라가 올수 있을까? Are you free for lunch next week? 너 다음 주에 점심을 그런 시간이 있겠어? Are you free? Are you bus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바빠? Or can you meet for coffee? 커피는 한잔 할까? We are having a get together tonight. 오늘 같이 모여보려고 그러는데, you are welcome to come. 너를 환영해. 너도 언제든지 오려면 거기에 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 formal부터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Would you be interested in attending the gala? Would you be interested in attending the gala? Are you available on Monday from 8 to 10? Are you available on Monday from 8 to 10? Could I interest you in a dinner date next week? Could I interest you in a dinner date next week? I'm going for a walk. Would you care to join me? I'm going for a walk. Would you care to join me? 그다음에 아주 캐주얼한 거예요. Are you up for a movie tonight? Are you up for a movie tonight? Can you make it to the party or what? Can you make it to the party or what? What's the verdict? Are you coming or not? What's the verdict? Are you coming or not? 다음에 인포멀한 거. Do you wanna go out for dinner tomorrow? Do you wanna go out입니다. Do you wanna go out for dinner tomorrow? Can Ella come to Jess's birthday party on Monday? Are you free for lunch next week? Are you busy this afternoon? Or can you meet for a coffee? We are having a get together tonight. You are welcome to come. accepting, saying maybe. accepting은 확실히 초대에 응하는 것이고요. 글쎄, saying maybe는 글쎄, 좀 불확실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declining은 뭐는 거예요? 틀림없이 못 가. 예를 들어서 이건, 그래, 틀림없이 갈게. 글쎄, 갈수 있을까 말까? 이거 틀림없이 못 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하는 것입니다. That sounds great. Thank you. 아주 좋겠네. Great. That sounds great.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좋은 말이네. 그 말이죠. 아주 좋은 일이네. 좋은 말이네. Thank you. 고마워. Sure. We'd love to. 물론. 우리 love to. Love to 뭐예요? Accept a party. Accept invitation.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Yes, that's great idea. 좋은 생각이네. That's a great idea. Yes, we are free. 그래, 우리 시간 있어. What can we bring? 우리 뭘좀 만들어 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바베큐 파티 할 때는
아페타이저를 전체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걸좀 만들어 가거나, 그렇잖아. 맥주를 좀 사가거나, 와인을 사가거나, 이렇게. What can we bring? 뭘 가져갈까? We'll be there. 거기 있을 거야. 거기 갈 거야. But we'll be a bit late if you, and that's okay. 좀 괜찮다면 우리가 좀 그러나 좀 늦을 거야.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기는 가는데 좀 늦을 거야. I'll double check with my wife and husband, but I don't see why not. Double check는 확실히 알아본다는 얘기죠. My wife, my husband, 내 아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냐면 이런 어떤 외국에서는 invite 할 때, 초청을 할 때, 부부간을 되게 같이 초청을 하지, 남자만 초청을 해, 여자 초청하는 경우는 좀 드물으니까요. 그렇다니까 자기 남편이나, 그 다음에 부인이 갈수 있는가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But I don't see why not. 그러나 왜?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한번 체크는 해보겠지만은,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I think I can. 내 생각에, 갈수 있을 것 같아.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for sure on Monday. 월요일까지, 틀림없이 답변을 해줄게. 왜냐면 다른 거다 시간, 상황 같은 거 체크를 하고, 월요일 날에는 확실히, 갈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That sounds great. Thank you. That sounds great. Thank you. Sure, we'd love to. Sure, we'd love to. Yes, that's a great idea. Yes, that's a great idea. Yes, we are free. What can we bring? Yes, we are free. What can we bring? We'll be there, but we'll be a bit late if that's okay. We'll be there, but we'll be late. We'll be a bit late if that's okay. I'll double check with my wife. I'll double check with my husband. But I don't see why not. But I don't see why not. I think I can. I'll let you know for sure on Monday. Monday. I'll let you know for sure on Monday. 이제 거절할 경우에요. 거절할 경우는 이제 미안하다고 해야 되죠. I'm sorry. 그래. I'm sorry. We can't. 우리는 안 돼. We are busy that day. 우리 그날 바빠. 바빠. I wish I could. 그렇게 하고 싶은데, but, 그렇게 하고 싶지만, I have to work. 나 일해야 돼. I wish I could, but I have to work. 일해야 돼. I'm afraid, afraid. We can't make it. I'm afraid는 내가 그것이 두렵다고 하는 건데, I'm sorry나 같은 얘기입니다. 미안해. 그렇지만, 우리 그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We can't make it. 초대에 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Maybe next time. 다음 기회 하지 뭐. 다음 기회 하지. This Sunday doesn't work for us. 이번 주 일요일은 doesn't work for us. 우리한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주는 적합하지 않아. 이번 주는 우리는 이번 주는 참여할 수가 없어. 적합하지 않아. How about next Sunday? 다음 일요일은 어때? 우리는 이번 주는 안 돼. 이번 주 일요일은 안 되고 다음 주 일요일은 어때? 그렇게 얘기할 때 This Sunday doesn't work for us.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아. How about next Sunday? 다음 일요일은 어때? I'm not feeling well. 나 몸이 안 좋아. 나 기분이 안 좋아. I'll have to take a rain check. Rain check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거나 비가 와가지고 그럼 못 치죠? 못 치면은 그 골프장에서 다음에
이번 시간에 못한 것을 다음에 와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쪽지를 써주는 겁니다. 체크, 이제 수표 같이 그 체크를 써줘서 그래서 그걸 갖다 레인 체크라고 합니다. 레인 체크. 그러니까 비올 때에 그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걸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류를 갖다가 그 쪽지를 갖다가 레인 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ll have to take a rain check.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에 해봐야 되겠네 그 말이고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we're going to have to pass it. 아, 이거 건너뛰어야 되겠다. 건너뛰어야 돼. 왜 그러냐면 that's out of our price range.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 가격의 범위들. 이게 너무나 비싸서, 너무나 가격이 많이 들어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이번 것은 건너뛰어야 되겠네 하는 얘기죠.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I'm sorry we can't. We are busy that day. I'm sorry we can't. We are busy that day. I wish I could. But I have to work. I wish I could, but I have to work. I'm afraid we can't make it. Maybe next time. This Sunday doesn't work for us. How about next Sunday? I'm not feeling well. I'll have to take a rain check. Unfortunately, we are going to have to pass. That's out of our price range. 그 다음에 이런 인비테이션에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초청을 받았다, 초청을 했다. 너올수 있냐?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할 때, great, 좋지, 매우 좋지, great. 위대하지는 그렇게 한국말로 위대하지 않죠? 매우 좋지, great. Sorry to hear that. 아이, 그것을 듣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좀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라고 그러는데 다른 일이 있어 못 온다 그러면은 sorry to hear that. 못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미안하다 그 말이고요. 안 됐다 하는 얘기고. See you then. 그럼 그때 보자. See you then. 그때 보자. Happy to hear that. 이건 sorry to hear that에서 반대죠. 그렇게 네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매우 행복해 그 말이죠. 그렇게 올수 있다고 그러니까 좋네 하는 얘기죠. No problem. 걱정 마. 문제 없어. No worry. 걱정 마. No problem.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Oh, that's too bad. 그거 안 됐네. 그거 안 됐네. That's okay. 괜찮아. We'll get together soon. 다시 만나지 뭐. 언제 다시 보지 뭐. We'll get together soon. Okay. 좋아. Let me know when you're available. 언제 네가 그 시간이 있는가를 나한테 알려줘. 됐죠? 오케이. Okay. 이건 뭐 바디 랭귀지가 그렇게 해야 된다. Great. 이렇게. Great. Great. Sorry to hear that. Sorry to hear that. See you then. See you then. Happy to hear that. Happy to hear that. No problem. No worries. Oh, that's too bad. That's okay. We'll get together soon. Okay, let me know when you're available.
다음에는 진보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인바이트를 하고 인바이트에 응하고 익스텐드 인비테이션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하고 accept invitation 그 초대를 수용을 하고 decline the invitation 초대를 거절하고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 useful expression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를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래서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죠? A BBQ 바베큐 파티, A movie date 영화나 보 데이트를 하는데 영화나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wedding shower는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신부 결혼 전에 신부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wedding shower. child hockey game. 어떤 자기 아들이 지금 하키 선수가 돼갖고 이건 하키 게임에 참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키 게임을 보러 오라는 얘기죠. 하키 게임 보러 오라. dinner meeting. 아, 저녁에 한번 식사나 같이 하면 어때? baby baptism. 우리 애기 세례 받는데 올수 있니?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birthday party면 next Monday is my birthday.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brothers, my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는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하니까요. 그래서 Would you like come to my brother's birthday party? 자기 이제 뭐 사촌한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Yes, I would like to. That sounds great. Of course. Sure, I'll be there. 여러 가지 yes는 있고 no는 sorry, I have another appointment. Sorry, I'm out of town. 그때는 여기 없어. 어디 나다가고 있으나 출장 가. 이런 식으로 decline 할수 있어. 그다음 BBQ도 마찬가지죠. What about have a BBQ on coming Friday? 다음 금요일 날 바베큐 하는 거 어때? BBQ, come to a BBQ 하면, come to a BBQ party. 똑같은 얘기입니다. Come to a BBQ. Let's have a BBQ. Let's have a barbecue. 하면은, barbecue를 같이 하죠.